이제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시장에선 저희가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두 분의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시장에서 요즘 삼성전기 강세가 눈에 띄는데 네네. 그와 연결될 수 있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에 자화전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화전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액추에이터, 손떨림 보정장치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스마트폰 업황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낮은 쪽으로 바뀌어 있고요. 근데 애플이 이제 차기 모델 중심으로 카메라 체계가 바뀐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쪽이 폴리드 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을 위해서 LG노텍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자화전자도 LG노텍 옆에 공장에 한 1,900억 가까이 자금을 투입해서 이를 어떤 설비 투자를 통해서 변화를 맞춰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흐름이 애플 그리고 또 삼성전자 두 가지 중요한 라인에 될수 있겠다라는 쪽에 강점이 있고요. 또 이제 중화권 매출까지 가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개 채택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은 한두개 모델 적용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쪽이 글로벌 판매량이 워낙 꽤 되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4,700억, 한65%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8,000억대, 그러면 7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성장과 함께 맞춰지는 변화를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더 탄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 특히 삼성전기가 꾸준히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해야 이에 따라서 보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점들도 같이 보시면서 소외됐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변화들 다시 한번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거의 횡보가 마무리되는 국면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난 고점대 영역인 한 3만 원대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9,5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를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진욱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또 관심이 좀 있었던 이 서진 시스템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작년 3분기에 좀 매출액이 좀 견조하게 좀 많이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다소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매출액 부분들로만 봤을 땐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트남의 좀 최고의 위탁 이 생산 시설을 지금 구축을 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기업에 대한 거래처 숫자가 지금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에 따라 지금 캐파 부분들도 분명히 좀 인정이 됐던 부분들이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의 거래처 숫자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업황에 이 회복과 실적 개선이 좀 다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반등 신호는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중국 이후에 이제 마땅히 좀 대안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앞서서 이제 거래처들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 올 텐데 그런 국면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거래처가 지금 꾸준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좀 거래처 숫자는 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6,700원에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손절가 라인 한 16,500원대로 일단 좀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16,500원을 내일 장초에 좀 깨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5,900원대까지도 충분히 손절가 라인을 좀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좀 기준을 세워뒀던 부분들까지는 오히려 좀 눌림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좀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까지는 여전히 좀 강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은 다소 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박스권 부분에서 저가 라인에서 다시 또 V자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같은 경우나 18,800원대까지 꾸준하게 좀 트라이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한 거 좋아하시네요, 우리 앵커님. 네, 네. 그래서 오늘 MSC라는 종목도 좀볼 때라고 생각되고 네.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국내 식품 첨가물 1위 회사입니다. 이런 쪽에서 최근 주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들이고 매물 소화가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라면 잘 나가는 K라면에 대한 기대감 또 HMR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쪽에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스나 식품 첨가제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00억 대가 넘어서 작년 한 해치에 거의 근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더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목표가 7,5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4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까지 내일 한번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